알파 공략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은 스마트 경제 솔루션 김현명 팀장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팀장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자, 오늘은 어떤 종목 주목해 볼까요? 예, 제가 오늘 들고 온 알파 공략주는 선진 뷰티 사이언스라는 기업입니다. 대표적으로 이런 화장품 소재 기업, 그리고 특히 이 글로벌 이 자외선 차단 이 소재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. 무기 자외선 차단 소재인 뭐 산화아연이라든가 이산화 티탄 요 두 가지 뿐인데 이러한 소재들을 화장품 회사에 이렇게 납품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투자 포인트로는 역시 우리가 이 집중해야 되는 리오프닝 관련해서 수혜를 받을 것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현재 미국은 이 코로나 시대는 끝났다라는 생각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국내 역시 이제 마스크를 벗을 것이라는 이런 기대감과 함께 리오프닝 관련해서 뭐 미용 의료기기 쪽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최근에 또 화장품 종목들이 이렇게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. 이런 화장품 소재 중에 특히 이런 자외선 차단 소재에 특화되어 있고 앞으로 이 전방에 이 글로벌 화장품 이런 소비가 좀 늘어나면서 이 회사 역시 매출과 실적에 연결되면서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사실 지난해 최대 실적을 이런 상황 속에서도 최대 실적을 기록을 하면서 최근에 1대1 무상증자 주주가치를 제고하면서 한번 시장에 관심을 받았다가 지금 좀 밀려 있는데요. 우리가 이제 두 번째로 좀 집중할 것은 이 글로벌 고객 확대가 예상되고 일단 이 회사 자체가 해외 매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특이할 만한 상황으로 2019년에 이 장항 공장이 완공을 했을 때 FDA로부터 무결점 등급 패스를 받았는데요. 이것은 아시아에서 일본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사례입니다. 그리고 이런 좀 독자적인 기술을 통해서 생산 효율성을 이렇게 좀 향상을 하면서 이 다양한 이 글로벌 탑10 안에 드는 이 마켓 쉐어를 가지고 있거든요. 그 안에서 이제 글로벌 고객사들을 좀 늘려가면서 뭐 샤넬이라든가 LVMH 그리고 로레알 등 이 메이크업, 뭐 선케어, 스킨케어 등 다양한 제품군에 이 소재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이 글로벌 고객 확대를 본격적으로 올해부터 예상을 해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이런 좀 환경 규제 강화가 이런 전 세계적인 트렌드로 이렇게 자리 잡아가고 있는 가운데 이런 무기 자외선 차단 소재가 아직까지는 이 유기계 자외선 차단 소재가 약 8:1로 좀 비중이 많이 앞서 있기는 하지만 이 환경 이 규제 강화 트렌드에 맞춰서 더욱더 이 무기계 쪽 자외선 이 차단제 주목을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이 회사의 중장기적인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차트 보면서 간단하게 가격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최근에 이런 무증가 이전 그 가격보다 많이 밀려서 상장 이후에도 그렇고 굉장히 오랫동안 좀 밀려있는 종목이기는 합니다. 하지만 이 최근에 다시 한번 이 원래 거래량은 많이 없던 종목인데 최근에 이런 들어오면서 리오프닝 기대감과 함께 우리가 좀 예상을 해볼 수 있고 손절 라인은 최근에 저점이었던 이 7,500원 부근 그리고 매수는 지금 현재가부터 8,000원까지 내가 천천히 분할로 모아간다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1차 물량 그 물량이 많이 몰려 있는 곳이 9,500원과 만 원 사이인데 목표가는 이 사이 만 원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의 알파 공략주로는 선진 뷰티 사이언스에 대한 분석 들어봤습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